안녕하십니까. 스바 전기도 천일본문 제193회차 석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신중불공기도의 신중과 그 권속들이 차려진 음식들을 보고 공양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문심공양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회지 550페이지 불보살님들과 신중께 공양을 올리고 잘못된 것을 반성을 하고 본문을 듣기 위해서 참회하고 또 예배하는 예참회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지심정내 공양 진법계 허공계 화매사 욕세핵제천주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진법계 허공계 화매상 육계 색계 모든 하늘 성현들께 공양 올립니다. 지심정례 공양 진법계 허공계 화매상 팔보사원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진법계 허공계 화매상 팔보금강사천왕 성현들께 공양 올립니다. 지심정내 공양 진법계 허공계 화매상 호법선신중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진법계 허공계 화매상 불법 옹호 호법 선신 성현들께 공양 올립니다. 윤신중 자비 옹호도량 실계수공 발보리 시작 불사 도중생 상례가지올 공양장지인 이차향수 득신공양 향공향 연향공향 등공향 연등 공양 다공양 선다공양 과공양 선과공양 미공양 향미공양 유언신장 해강도량 불사자비 수차공양 오직원하옵나니 신중님께서는 자비로서 이 도량을 보호하며 공양을 받으시고 깨달음을 이루시어 미혹한 중생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시고
두루 살펴 주시오니로 인해 정성 다해 공양들을 올리오며 특별한 공양으로 향공양, 연양공양, 연등공양, 다공양, 선다공양과 일공양, 선과공양, 곡식공양, 향미공양 올리오니 오직은 아홉 건대 신중님께서는 이도량에 강림하여 자비로서 이공향을 받으소서. 화엄회상의 욕계색계 하늘성현 또 팔복음강 사천왕과 불법을 옹호하는 호법성중들께 부처님법 깨달아서 미혹한 중생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시고 두루 살펴 주시오니 이로 인해서 정성 다해 모든 공양 올리오니 공양들을 받으소서 하는 내용의 예참인데요. 복과 화는요. 스스로 씨앗을 뿌리고 거두는 것이기 어떤 대상에게 아무리 복을 달라고 빌어도 복은 오지 않고요. 또 아무리 재앙을 없애게 해달라고 빌어도 재앙은 사라지지가 않지요. 중생들은 오온이공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불상은 보지만 부처님의 마음은 못 보고 또 경전의 글자는 보지만 부처님의 진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포시를 하여도 상에 머무르고 연불독경 사경 기도 참선을 하여도 모두 자신이 얻고자 하는 집착으로 탐욕의 상에 머물러서 결국 유루를 이루고 업을 받는 것인데요. 반야의 지혜를 터득게 해서 늘 평안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요. 바른 불법 바른 진리를 전하는 SIB 불교 교육 방송 스바 천기도 천일봉제 19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